여러분 그거 아니야 돼. 저 뭐 국기도 지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굶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먹고 힘을 내서 버텨봐야지. 누가 나 최 의원 좀 만나게 내가 금방 그 설득시킬 수 있어. 최 의원 먹고 힘을 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굶고 무슨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 벌써 접근 방법이 성경적이 아니오. 여러분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곳에서 내가 녹아서 변화시켜.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딱 일본. 일본은 예수 안 믿고 잘 살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를 안 믿어도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 일본은.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산다는 게 뭐냐. 첫째 근면, 정직, 성실해. 똑같이 거짓말을 해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아무 말도 아니에요.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래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거짓말 보세요.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하냐? 여러분 그 말을 분석을 해봐.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하냐? 그 말을 뒤집으면 안 다니는 사람은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술을 먹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너무 막 전부 때 붙들고 앉아 있어봐. 그냥 전부 때 붙들고 그 지나가면서 저 사람 너무 심하네. 술 너무 많이 내리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잔만 하면 그래. 자기가 따르쳐 놓고는 너는 교회 다니는 데 술 먹냐? 그 말을 뒤집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는다. 그 말이요. 뒤집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벌써 크리스찬을 인정해 주잖아. 그 말 속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거짓말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근데 믿는데 왜 먹어? 남자가 먹어도 남자가 피워도 지금 끊어야 될 판에 세상에 여자가 술을 먹다. 솔직히 얘기해봐.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안 먹었어 지금. 여기 봐. 어디 봐. 지금 고개 숙여버리면 듣겠잖아. 앉아있는 건 별거 아니야. 지금 저 테레비 보고 있는 저 여자들. 나이 술 먹고 있다. 뭐? 목마를 때는 맥주가 최고여? 성경에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여자들이 말이 술 먹으면.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왜 잘 사냐. 벌써 교회 다니면 뭔 줘 직분을. 집사지 집사.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만약에 이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래. 디컨. 디컨. 만약에 디컨을 번역할 때 집하러라고 있어봐. 집하러님, 집하러님 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 집 팔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집 사란 말이요. 집을 사. 제가요 이게 성경보다가 하나님 지혜를 딱 주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무조건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때 산 사람들은 1억 이상 다 벌었어. 나는 어디서 아이디어로는 여기 집 사. 집을 사라. 나는 권사도 나 좀 불만인 사람이야. 권사. 권사가 뭐예요? 권사가. 권사. 바꿔! 어떻게? 꼬사. 지난번에 사고 이번에 사면 또 사. 장로. 장로. 아유 이 장로. 긴 장자에 늙을로라. 긴 데다 늙어가지고 보통 목 잡은 게 아니야 이거. 교회마다 몰라서 그러지 아주 장로님들이 제일 꼴통이야 이거. 왜 긴 데다 늙었으니 뭐 볼에 심주는 이유도 아니야. 바꿔! 어떻게? 더 사. 그러면 집 세 채 가지고 뭐 해? 이제 세 번에 이제 뭔 세? 에? 과다 보유세? 뭐요? 뭐요? 이렇게 집 많이 갖고 있으면 나오는 세금. 양도 소도 세는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할 때 나오. 이 사람을 뭘로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양도라는 말도 몰라?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상식이 없어도 이렇게 서울에서 사는 거 보면 이게 주의 은혜여 내가 볼 때. 에? 어떻게? 흥향 흥향 흥향. 지금 토지 과다 보유세인가 뭐 그런 거 있지 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빨리 한 채 팔아서 건축원금 하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또 사도 나와 두 채 갖고 보지 한 채 팔아 선기원금 하고. 집사는 팔지 말고 갖고 있어. 그냥.
집 한 채 있는 거 팔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내 집 한 채 갖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냥 말 속에 축복이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차. 지금 차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차가. 응? 자, 그러면 봅시다. 돈 없는 돈 있죠? 없는 옷 있죠? 없는 집 있죠? 없는 차. 현상은 그때보다 지금이 다 좋아. 근데 왜 저때가 행복했다고 그럴까? 이제 이게 나는 궁금한 거야.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저 TV 촬영 때문에 옷 갈아입으라고 자꾸 저 PD가 얘기해서 내가 옷 두 벌 갖고 다니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벌만 갖고 다녀. 그런데 옷을 한 벌 가지고 부흥회를 가면 세상 편해요. 왜? 갈등이 없어. 그냥 호닥닥 입고 그냥 놔버려. 입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옷이 많아봐. 아씨, 야, 오늘 뭐 입고 나간대, 오늘 그냥. 오다가 타입해야 돼, 그냥. 야, 한 벌은 그냥 입고 나가는데 여러 벌이 왜 문제냐?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를 현상이라 그러고 이거를 본질이라 그래. 그러면 요 에덴 동산과 현재 동산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그거를 따져봤어.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하고 현재 동산하고 차이는 첫째, 이때면 죄가 없었어. 죄가.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고? 은혜. 그래서 은혜 받아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 심령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안에 그냥 천국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냐 초막이냐 궁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 모신 곳? 청와대에 주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요. 다리 밑에 주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지만 청와대에 주님 안 계시면 거기가 보통 복잡한 데가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왜? 주님은 아무데나 계시나 회귀한 심령 속에 계시지 더러운 곳에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회귀하라 그 말이요. 네 심령이 깨끗해져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간단한 것 같아도 내가 뭐 했다 그 말이요. 회귀했다 그 말이요. 내가 뭐 받았다 그 말이요. 은혜 받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말이요. 나는 여러분 이번 집회 딴 거 없어. 그저 회귀하고 예수님 심령 속에 모시는 집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흥이야. 부흥이가 뭔 줄 알아? 그것이 설교야. 설교가 뭔 줄 알아? 그것이 바로 기독교 방송이 다른 방송하고 틀린 거요. 다른 방송 맨날 들어봐. 네 안에 예수님 들어갈 수 있나? 저 방송 들어야 천국 가는 거요. 장금이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장금이가 이 방송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장금이 본다고 천당 가는 줄 알아? 왕의 여자 본다고 천당 가는 줄 알아? 예수 믿어야 천당 가? 장금이가 예수 믿으라고 야? 왕의 여자가 예수 믿으라고 해? 그러나 저 방송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방송 채널이 한두 개요? 수십 개 다 뒤져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건 여기는 몇 번인가? 42번? 42번! 이렇게 42번을 딱 틀어놓고 나중에 리모컨을 없애버려. 그러면 그냥 죽으나 사나 그것만 보잖아.
여보 딴 데 돌려봐. 없어. 뭐지? 리모컨이. 그냥 저것만 봐 우리는. 예. 할렐루야. 예, 저는요 42번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맨 꼬레비요. 그러니 내 것이 제일 꼬레비가 이렇게 재밌으니 나머지 목사님들 건 얼마나 재밌겠어. 어째 아멘을 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앞으로 볼 방송은 뭐밖에 없다? 그럼 42번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야. 회개가 있단 말이야.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죄가 해결돼야 행복이 회복된다. 그게 바로 뭐냐? 은혜 받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 좋아져.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은 여기하고 다른 게 뭐냐? 욕심이 없었어. 참 중요한 말이야. 에덴 동산은 뭐가 없었어요? 욕심이 있어. 사람이 오늘날 어려운 게 왜 어렵냐? 욕심 때문에 어려워. 욕심 때문에. 가져도 끝없는 욕심.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서울 땅이 다 여러분 거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대전 땅 사러 내려와. 실제로 그렇잖아, 실제로. 왜 대전에 와가지고 전부 땅 사서 땅값만 올려놓냔 말이오. 예? 우리가 교회 지려고요 땅을 좀 알아봤더니 큰 땅은 주인이 다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들 나빠. 동네나 사. 그냥 동네나 사. 왜 남의 동네까지 와서 그랴? 근데 나는 정부에게 내가 이런 제안하고 싶어요. 저거요 투기 저거 간단합니다. 간단해 저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있는 동네에서 있는 동네 걸 사는 거는, 있는 동네에서 있는 동네 걸 사는 거는 세금을 조금만 매기세요. 있는 동네에 아닌 동네 걸 사는 거는 다 세금을 매겨버리세요. 그러면 부동산 확 잡혀. 그럼 확 잡힌다니까. 확 잡혀. 그거 하나 못 잡아? 그거 하나 못 잡냐? 그냥 금방 잡아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둬야 될 게, 그렇게 해서 대전 땅 다 당신 거고, 그러면 만족하냐? 부산 땅 사러 가, 이제. 그래. 지금요, 부동산이 바람이 강남에서 불다가 하도 저기 오니까 대전으로 내려왔다. 이제 부산 내려갔대요, 지금. 그래, 그러면 부산 땅 다 주면 이제 행복해? 미국 땅 사러 가, 그 사람. 아니, 그럴 거 없어. 이 우주 다 가져. 그러면 행복해? 아니야. 왜? 욕심이 많았어. 나도 그런 줄만 알았어.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다 가져.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게 계산상으로는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래서 밥을 네 끼 먹소? 그래서 밥을 네 끼 먹냐고. 인생이란 더불어 사는 거야. 인생이란 더불어 사는 거야. 너무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거 없어. 금방 지나. 이 인생은 화무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장이라 얼씨구 철씨구 차차차 시와자 졸씨구 차차차 금방 끝나. 무슨 말이요? 인생 화무시게 꽃이 피어 열을 가는 꽃 없다 이 말이요. 돈 벌어 3대 가는 재산 없어. 옛말에 재산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무슨 말이요? 할아버지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고 손자도 그런 집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 때 부자면 아들 때 망이야. 가난 3대 안 가.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들도 가난하고 그런 집 없어. 일을 악물고 누군가 하나 벌어버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많이 맞아. 많이 맞아. 왜? 돈은 버는 것부터 배워야지 쓰는 것부터 배우면 아무리 많이 줘도 관리 못하는 거고. 가난 주면요 일을 악물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다 잘 사는 줄 아세요? 6.25 때 하도 고생해서 그래. 왼수가 가난이요. 그래서 왼수감이라고 부자 됐어. 다 전부 부자 된 사람마다 공통점이 뭐냐? 가난이 왼수인 사람들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치고 못 사는 사람 있나 보세요. 다 잘 삽니다. 정주영 할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잖아. 내려왔어. 내려올 때 소 한 마리 깎아지고 내려왔어.
그래서 보세요. 현대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 한 마리 가지고 내려와서 저 부자 될 때, 그때 나만의 부자들 많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 한 마리 가지고 저 부자 될 때 부자는 뭐 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요. 맞잖아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저 부자 될 때 부자는 뭐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돈은 도는 거야. 돌고 도는 그게 돈이요. 그러니까 왔다고 기뻐할 거 없어요. 갔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간 돈은 오는 것이고 온 돈은 가는 것이요. 인생은 그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잘 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 좀 기다리고 있어봐. 그저 건강이나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돌아서 올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맞아. 많이 맞아. 네.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행복이 없냐? 나도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런데 인생은 꼭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인생은 꼭 한 번 더 생각하라. 시작! 어느 좋은 기업 회사에서 직원을 딱 한 명을 뽑는데 너무 좋은 회사예요. 수백 명이 와버렸어. 세상에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을 고른다는 게 쉽습니까? 학력으로 고르고 뭐로 고르고 시험으로 고르고 다 골랐는데 마지막 두 명이 남았는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이 두 명은 학교도 똑같아. 점수도 올해이야. 생긴 것도 어쩜 그렇게 다 잘생겼어. 그러니 이거 둘을 다 쓰면 좋겠는데 그럴 순 없어. 회사 방침이 한 명을 뽑아야 돼. 그러니 점수로도 안 돼. 학력으로도 안 돼. 안 돼. 그냥 마지막 면접으로 뽑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추락을 해버렸다. 바다에 빠져 다 죽었는데 오빠하고 여동생 남매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다. 다 죽었어. 오빠하고 여동생 둘만 남았어. 그 둘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금방 와서 자기들을 구해낼 줄 알았어. 근데 이쪽에서 생각하기를 추락해서 바다에 빠졌으니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구하러 오지를 않는 거야. 둘이 무인도에서 계속 살면 이 둘은 부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오빠하고 여동생은 부부가 될 수 있다, 부부가 될 수 없다. 한 번은 손을 드는 거예요. 부부가 될 수 있다. 네, 손 내리세요. 부부가 될 수 없다. 네, 손 내리세요. 안 드는 사람 뭐요? 한번 들으라니까. 다시. 부부가 될 수 없다. 이번 안 들으면 다 드려야 돼. 손 내리세요. 부부가 될 수 있다. 네, 손 내리세요. 내가 이 손 들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시골로 갈수록 없다가 많아. 서울로 올수록 있다가 많아. 그러니까 서울은 개판이야 내가 보면. 확실히 개판이야. 그거 희한하죠? 시골로 내려갈수록 아우 안 되죠. 어떻게 오빠하고 여동생 아우 안 되죠. 안 되죠. 시골 도시는 되지. 되지. 이게 한국이 그 정도고 미국 가면 뭐 그냥 살면서도 되는데 뭐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데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살아봐야지. 그런데 추측컨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가 안 되는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고 조금 살면 오빠하고 여동생 부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를 거란 말이지. 답이 없어.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됐어. 합격을 했어. 왜?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생각으로 대답한 사람이야. 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될 수 있다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계속 살면 말이오. 계속 살면 말이오. 될 수도 있겠네. 한 번 더 생각했다 이거죠. 잘 들으세요. 꼭 얘기합니다. 인생은 꼭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인생은 꼭 한 번 더 생각하자. 시작. 지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사업 때려치고 취직하고 싶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사업 때려치고 저 사업 하고 싶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제가 신방을 하루면 많이 열 때는 15집, 25집까지 해봤네, 내가. 신방을 많이 할 때는. 25집을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떠날 때 우리 전사님이 전화를, 지금 목사님 가십니다. 묵상기도 들어가시고, 그러면 묵상기도 들어가고 찬송하고 딱 들어가면 이제 본문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 정도로 하니까 25집 가능하더라고, 신방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집에 딱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을 내가 물었죠.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고급 레스토랑 하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하나님 귀한 딸 고급 레스토랑 하고 싶다고 축복하셔서 레스토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집에 신방 갈래. 이게 무슨 우연의 장난인지 다음 집에 고급 레스토랑 집이었어. 신방 간 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거기 갔지.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한테 물어요.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 목사님 이 가게 정리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쪽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저쪽은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인생은 그래서 돌고 도는 거야.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부부가 살다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지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금 신랑이 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살아. 내 말 명심하고 헤어지면 엄청 좋을 것 같아도 잘 생각을 해봐. 처녀 때 만난 남자가 이러니 애기 둘 딸린 남자에게 무언 좋은 남자 오겠어. 내 말이 맞아. 아줌마 착각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니까 착각하지 마. 남자를 믿지 마라. 남자를 믿지 마. 남자는 자기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여자 좋아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야. 처녀도 세고 셌는데 누가 아줌마 데려가겠어. 목사님 혼자 살아요. 나는 혼자.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마. 혼자 사는 거 반절만 노력하면 둘이 살아 이 바보야. 혼자 안 돼 봐서 그래. 나이 들어 등허리 가려울 때 나무손으로 긁는 거고 영감손으로 긁는 거고 같은 줄 알아. 달러 달러.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헤어지면 애들, 에? 애들 사별은 애들은 곱게 커도 이혼은 애들이 받는 충격을 알아. 그 어린 것이 엄마가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가 아닌 사람을 아빠라고 하고 살아야 되는 그 어린애의 마음의 충격을 생각을 해봐. 당장 결혼식 때 아빠 아닌 사람 손을 잡고 나가고 엄마 아닌 여자를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래? 네 번째, 부부가 한없이 부부가 아니야. 헤어지겠다는 얘기는 40대쯤 갔다 그 말인데 부부가 한없이 부부가 아니야. 60대 가면요 그냥 친구처럼 사는 거요. 무슨 부부가 한없이 이게 찌릿찌릿한 게 아니야. 60대 넘어가면 그저 살이 타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전기 꺼져 감각도 없어. 할머니 어떻게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얘기해 보셔봐. 에? 그래 요새도? 에, 전기 꺼졌대야. 그러면 그 한 10년 전기 피우겠다고 그 요란 떨면 되겠냔 말이오. 이 아줌마 정신 차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신랑하고 참고 사느라고 욕받다 칭찬 듣는 게 낫지. 이혼했다고 이력서 가지고 쓰면 무엇 잘할 일이며. 이런 평범한 설교가 이혼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여기 이혼한 사람은 가슴이 끙먹끙먹. 어째 잘 나가다가 또 이혼 얘기한다냐. 그러면 왜 평범한 설교를 끙먹거리고 듣는 복잡한 일을 목사님 그러면 진즉이 얘기하시지 우리 이미 다 갈라쓴 거 어떡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가. 잘못했다고 못 들어가요 목사님. 벌써 거기 누구 괴차고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 사실은요 저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살아.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요한 우리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냥 그런 일 없이 참고 삽시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부부가 자꾸 싫어지느냐?
신랑하고 신부하고 왜 싫어지느냐? 신랑 신부는 비교적 괜찮아요.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가 싫어지거든. 네. 왜 아줌마하고 아저씨는 싫어지느냐? 아저씨는 일을 사랑하고 아줌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 여러분, 아줌마가 신랑 사랑하는 여자 없어. 남자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안 사랑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남편이요 안 돌아도 아무 지장 없어. 돈만 보내면 안 돌아도 아무 지장 없어. 남자들은 왜 그렇게 모르나 몰라. 자기가 무슨 신혼 때인 줄 알아.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오늘 야근이야? 당신 혼자 자야 되겠어? 어이구 어이구 딱혀라. 잘 자 여보. 보이가 딱혀. 전화 끊자마자 할렐루야 짜짜짜. 출장 일주일씩 가도 그 회사 좋은 회사라구려. 돈만 잘 보내면. 그런데 애들 안 돌리면 못 자. 맞아요 틀려요? 애들 안 돌리면 못 자.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사랑하는 거야. 엄마는 아들 사랑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엄마 사랑하냐? 일 사랑하고.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저녁 같이 하자고 해놓고도 회사 일 생기면 안 와버려. 약속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일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나간 껍데기만 둘이 사르니 무언 정이 있겠소. 팡팡 부딪히는 거지 뭐. 그래서 40대는 싸우면 안 돼.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건 신랑 신부 때 얘기고, 아저씨 아줌마는 싸우면 안 되는 게 이참에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진짜.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왜 또 내 손 떨고 있어. 빨리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40%가 넘어가. 그치 말어. 그냥 참고 살아. 왜냐? 희소식. 아저씨는 일에 배신당하고 돌아오고, 아줌마는 자식에 배신당하고 돌아오고, 나중에 만납니다. 직장생활 썩빠지게 해봐야 남는 건 배신이요. 능력 없다고 칼이야. 그걸 퇴출이라 그러는 거요. 자식, 애인 생겨봐.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공무원, 철도 공무원이었어. 참 가난했어요. 살아보려고 세상에 이를 악물고 어떻게 성실하게 믿음 좋게 열심히 사는지 몰라. 아들을 둘 낳았어. 이 여자가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계란 후라이를 네 개를 해서 하나씩 먹고 싶더래. 내가 3일 안 먹으면 신랑 아들 둘 하나씩 더 먹이겠더래. 그 먹고 싶은 계란 후라이를 안 먹고 신랑하고 애들 둘 먹였대야. 그렇게 해서 키웠어 자식을. 세월이 지나 먹고 살만 하길래 계란 후라이 네 개 해서 나도 하나 먹었대. 아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어머니, 그간에 얼마나 계란 후라이 드시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잘 해드릴게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여자는 그 한마디에 피곤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들로 혼다는 소리가. 에? 엄마도 계란 후라이 먹을 줄 아네? 야, 이 썩을 놈은 새끼야. 왜 못 먹냐, 이 새끼야. 나도 후라이가 아니라 튀김닭도 다 먹는다, 이놈아. 이놈 새끼들 하나라도 데려오기려고 안 먹은 내가 억울해라. 저런 놈을 위해서 안 먹은 내가 억울해라. 먹어버릴걸. 먹어. 내 말 듣고 먹어.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문제는 옛날 어머니는 적어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 근데 지금 어머니는 애들 것까지 자기가 다 먹어버려. 여기서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 너 먹을 거 있으면 막 애미 먹겠다. 세상 개판 돼버렸어 이래. 지금 시대가 왜 문제냐? 어머니 상실 시대라고. 어머니 상실 시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없어진 데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줌마, 조금만 참아. 이리 와. 아저씨 올 거요. 여기서 만나서 해로하고. 여기서 부르는 노래가 있지. 영감에 불러 아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아서 보았지. 어땠어 이 몸이 허허해서 보고 신으려고 먹었지. 잘했군. 근데 이때 부르려니 영감이 먼저 갔대야.
그 다 영감이 있대가. 그러니까 혼자 우는 거예요. 지 아버지, 지 아버지 갔는데 뭐 부르면 뭐. 왜 간 줄 알아? 이때 자식 먹이느라고 신랑 안 먹여놔가지고 가는 거. 잘 들어. 그래도 신랑이 최고요. 내 말 잘 들어. 그래도 신랑이 최고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막 전화를 얘기하는데 이분은요. 아기가 다섯이서 다섯. 아기를 다섯 낳았어. 아주. 그러니까 참 그 우리 교회는 표어가 그래. 전도 못하면 아기라도 낳자. 그리고 다섯을 낳는데 또 그 집은 이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식 하잖아요. 요즘에는 약혼 결혼 세상에 그 다섯을 다 하는 거 있죠. 약혼 결혼. 그런데 또 더 신기한 건 그걸 다 낳시키는 거 있죠. 저는 주례사를 딴 걸 안 해. 똑같은 것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르게 해보니까 대번에 끝나고 목사님 우리 아들 때는 왜 그런 말씀 안 해주시더니 여기서는 그 말씀을 그래서 예식 설교는 똑같이 하자. 그냥 공평지게 똑같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같은 설교를 한 집에다 열 번을 달리지 말이야. 나중에는 주례사를 그 양반이 여기 생겼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바꿨어. 이제 주례사를 그 집 할 때만 하나 바꿨어. 그랬더니 막 더 은혜 받았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전화하다가 삐리삐리삐리 하더니 배터리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바꿔 껴가지고 그냥 말을 내다가 인사를 안 오고 끝내서 전화를 내가 걸었어. 가지고 집사님 죄송해요. 전화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 끊어졌네. 그랬더니 그러셨구나. 나는요 말씀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 그냥 끊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무렴 듣기 싫어도 목사가 전화하다 끊어버리는 목사가 어딨어?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인간은 참 부정적이구나. 내가 느낀 게 참 부정적이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여자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이쪽 여자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해봐.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내 칭찬을 했었는디야. 이러면 내가 기분 좋을 걸. 저 작것들은 왜 이렇게 내 흉을 봤었는디야. 아니 둘이 흉을 보는지 칭찬을 보는지 알아? 근데 왜 나는 흉 본다고 느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집사님 이따 저 좀 봅시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 목사님 나 뭐 해주려고 이렇게 보자 그러지? 칭찬하려고 그러시나? 막 할래 흥분되는데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응? 누가 뭔 말 했나?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신방 오라고 해놓고 가면요 음식 딱 차려놓고는 그래. 아우 목사님 드실 것도 없이 오라고만 했어요. 아 드실 것도 없는데 왜 오라고 그래? 두 번째. 아 내가 지금 이 집에 먹으러 왔어? 예배드리러 왔지? 어떤 분은 막 상다리가 막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아 목사님 숫자만 맞지 입에 맞나 모르겠어요. 아니 맛도 안 맞는데 왜 안 맞는다고 그래 벌써. 한 번은 갔더니 아파트가 60평이야 세상에. 그 놈을요 한 채를 또 팔아가지고 모델링을 당해놨어. 들어서기는데 신발을 어디서 벗는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야 기죽이대 기죽이요. 딱 서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누추한 곳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 아니 누구 기죽일 일이 있어 지금? 오늘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열등감이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야. 에겐 동산은 뭐가 없었느냐? 비교가 없었어. 왜 현대 동산은 문제냐? 비교 속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노래 속에 제가 이 세상 노래 한 번씩 불러서 너무 미안해요. 어떤 분은 그걸 또 듣고는 저 목사님 놀았나 봐. 나 안 놀았어. 안 놀았어. 어떤 분은 조사해봐야 된대야 나를. 조사해봐.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정말 술 한 잔 안 먹고 이날까지 나 살아온 사람이야.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유행가를 잘 알아요? 생각을 해봐. 내가 유행가 할 시간이 어딨어? 찬송할 시간도 없는데 이 놈의 노래가 한 번만 들으면 알아지는 거 있죠 이게? 안 하려고 해도 두 번째 이 설교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절제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식으로만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듣겠어요?
뭐 하면서 봐. 목사가 뭐 설교했는데 우리 동네에 노래를 나오냐? 듣다 보면 찬송이고 듣다 보면 말씀이고 이게 다 낚싯밥이라고 알라나 불러보세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조금 지렁이를 투자해야 돼요. 떡밥을. 그 떡밥이 뭐냐? 세상 노래요. 그런 뭐 그런 깊은 뜻이나 알고 얘기냐? 어떤 분은 하, 무슨 목사가 이렇게 유행가를 잘한다냐? 그것만 단순하게 듣지 말고 도대체 전이가 왜 저럴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시종일관 찬송가로 일관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는가? 자기 동네 얘기도 한마디씩 하는 것이 나는 조금 손해지만 그의 사람을 구원하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지만 율법이 없는 자가 사는 건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함이요. 네? 내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나는 조금 알 것 같아. 너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너는 네 식으로 해야 나는 내 식으로 할 테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는 유행가에는 딱 맞는 그 구절이 있는데 찬송가에는 없어. 찬송가에 그런 노래 있어? 목사이기 때문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쪽 동네 얘기 갔다 왔대. 저쪽 동네 얘기를 해도 들으다가 그래 말 없이 참고 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식 때문에 허영에 들떠 우리는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24평이 내 형편에 맞으면 24평에 사세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뭐를? 야 집은 좀 적어도 야 등기 떼어봐라 우리 집 깨끗하다 이러고 사는 게 낫지. 60평으로 옮겨놓고 사람들이 야 집도 짜 집 짜 좋기는 뭘 주냐 등기 떼어봐라 제표 먹은 것이 더 많다. 아브라함이 75살 사라 65살에 떠나라고 그러죠. 내가 네게 지어 땅으로 가라. 그래서 100살 90살에 아들 이삭 낳죠. 떠났고 아들 낳았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37살 사라 127살에 사라가 죽어요. 그때 이삭은 37이었어. 100살 차이니까. 그리고 3년 있다가 40살에 이삭이 장가를 가.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 140살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장가가지고 아기를 그 뒤로 6이나 낳는 거 있죠. 하나님이 힘주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잘 보세요. 이미 성경은 100살 때 아브라함은 기능이 끝났어요. 100살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잖아. 살아도 90살에 이미 끝났어. 그런데도 낫잖아.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이때 힘을 잠깐 주고 마른 게 아니라 이때는 힘이 더 넘어. 아기를 창세기 25장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아기를 6이나 낳아. 그러니까 2살 간격으로 낳았다고 해도 6이니까 159살까지 낳은 거야.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어. 하나님은요 아실라나 모르겠어. 하화끈이라고. 하나님은 하화끈. 마귀는 마째째.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은 화끈하게 드려. 근데 벌써 째째 그 마째째. 아유 하화끈 오와 마째째. 하나님은 건강을 줘도 확실하게 줘버려. 150살 넘을 때까지 그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못 지키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이 행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어. 아하! 사람이 망하는 건 잘못 먹어서 망한다. 사람이 망하는 건 잘못 먹어서. 그래서 모든 속담의 기본이 에센스가 뭐냐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 망하는 기본이 뭐냐 잘못 먹는 거 잘 보세요. 그래서 속담도 전부 보세요. 전부 먹는 속담이에요. 먹는 속담 기본이야. 이세저세 해도 먹쇠가 최고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줘.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전부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는 것 잘못 먹어서 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왜 옷을 벗어? 잘못 먹어서. 먼술씨가 왜 복잡이야? 잘못 먹어서. 전부 잘못 먹어. 장군이 왜 옷을 벗어? 잘못 먹어서. 전부 오늘 또 옷을 벗는 건 잘못 먹어서.
근데 예수님은 왜 이긴 줄 아세요? 안 먹어서 이긴 거예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 간단해.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이 안 먹어서 이기려고 지금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거 참 하하.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단이 누구를 목표 삼아서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 잘못 먹어서 넘어졌죠. 가인 욕심내다 넘어졌죠. 사울 왕 욕심내다 넘어졌죠. 다윗 욕심내다 넘어졌죠. 전부 베드로 욕심내다 넘어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부 사단이 목표 삼아서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 난 깜짝 놀랐어요. 딱 한 분 있는데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에덴에 살게 할 텐데 다스리고 지키거라. 왜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 에덴의 행복을 깨려고 죄악으로 잘못 먹게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귀를 지키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행복을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지켜서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